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말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평양에 가서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인데요.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여야 관계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의 포커스는 이해찬 대표의 말에 맞춰봤습니다.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. 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. 네,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. 그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정말 그럴까요? 과거 이 대표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. 우리 경제 신용 등급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이 성공을 거뒀고, 게다가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는 책임 의식을 강조했던 이 대표였습니다.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. 각종 경기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던진 말의 무게치고는 가벼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이른바 평양 발언을 두고도 말들이 나옵니다. 이 대표는 지난주 평양에 갔을 때 북한 정치인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. 앞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나 보수타파를 언급한 뒤에 나온 발언이었던 터라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. 이 대표는 또 우리 취재진에게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. 당대표가 정권 사수를 말하고 정치인이 소신을 밝히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. 평양에서 그것도 남북관계 단절의 모든 책임이 북한보다는 야당에 있다는 식의 발언. 가뜩이나 안 좋은 여야 관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. 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아니면 뭐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든가 이게 꼭 무슨 저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. 구태의 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. 이 대표는 언어에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야당을 바라보는 인식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?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.